저는요, 동생이 찾을 수 없는 일기장을 숨길 거예요. 그리고요, 비행기를 접어서 놀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박이야. 정혁근. 동생에게 괜히 사사건건 시비 건다 할 거야. 그냥 화내기도 그렇고 그냥 일일이 하는 마다 시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증날 거. 은근히 복수를 한다는 거죠? 네. 유은이 형은요? 저는 여기에 없고요. 저는 똑같이 써가지고 동생 책상 앞에 냈을 거예요. 똑같이 써가지고? 우와. 당장 따져야죠. 당장 따져야죠. 당장 따져야겠다. 마음이 어떡할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건데요? 청아가 절 싫어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전 청아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일장이한테 나의 비리를 적지 마라. 정훈이 왜 손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집에서 한 번 잤을 때 엄청 싸우는 거 같잖아요. 엄청 싸우는 거 같잖아요. 왜 그래? 우리 싸우는 거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저렇게 엄청 싸우는 거. 어떤 식으로 싸우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싸우대? 아, 형, 이거 나한테 내놔. 그래. 아, 싫었거든. 막 이렇게 싸우고. 구멍 넓어진. 정훈이 저는 진짜로 3번일 것 같아요. 3번. 3번. 왜냐면요, 만약에 언니가 제 일기장을 보면 언니가 혼내면 제가 엄마한테 읽을 거야 해가지고 언니만 혼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언니가 찾을 수 없게 숨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과연 우리 저 가경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딱 알았었는데 소윤이가 또 얘기하니까 3번이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저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주세요. 2번 주세요.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혼낸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혼낸다. 하지만 시바입니다. 자, 몰래 본 동생의 일기장에 나의 욕이 쓰여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가경량의 생각을 잘 읽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나는. 나는 동생이 찾을 수 없게 일기장을 숨긴다. 동생이 찾을 수 없게 일기장을 숨긴다. 숨긴다. 우리 소윤이한테 엄청 깨졌어. 여자들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진짜 소윤이한테 이제 며칠 동안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왜요? 왜냐면요, 동생이 일단은 뭐냐 못 찾게 숨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몰래 보여주면. 와. 아주 존재감. 동생이 혼나니까 서로 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 내 마음을 맞춤하는 말이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 가족이 다름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안리워. 자, 손바닥 시림의 우승자죠. 안니원.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이렇게 소리 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거. 후, 후. 아니, 후, 후 하는 게 짧은 거. 이건 뭐였더라? 이거 네 글자인데, 기억 안 나요. 웃을 때 어떻게 웃지? 하하. 하모니카. 그렇죠. 예, 예. 야, 놓칠 뻔했어, 뭔데. 여러 번 다 알았어요,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거. 애교? 말고 잼 친구 버터? 버터 친구. 예예예. 친구군요. 이쪽인데요. 아직도 얘기를 한다니. 겨울에 이거 많은 거. 머플러? 아니 목도리? 아니. 많은 거? 스카프? 그렇죠. 너무 잘하면 안 돼. 저번부터. 그래. 모든 옛날 거 이렇게 잘 오래된 거를 큰 건물에다가 놓고 전시하잖아. 세 글자인데. 보관. 이거 뭐지? 박스. 그 박대로 시작해. 박물관. 그렇죠. 잘 넘어갔습니다. 살찌는 음식. 어? 살찌는 음식. 살찌는 음식? 빨리 만든다. 패스트푸드? 그렇죠. 그거 안 한다. 괜찮아요. 이태리 수도. 로마. 그렇죠. 너무 재미로 말이니까 엉뚱하게 대답하는 동문서답. 그렇죠. 와.